여러분 이 테이프 1초면 손쉽게 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 헤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많이 쓰는 용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요 무언가를 접착시키고 붙이는 이 테이프 상당히 많이들 쓰시죠. 저만 하더라도 뭐 종이나 뭐 붙여야 될 것들 아니면 사물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물론 더 강력한 건 본드나 이런 거를 사용하겠지만 사무적으로나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요 스카치 테이프죠. 그런데 이 스카치 테이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한번 붙이면 떼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떼다가 뭐 썼던 거 다 뜯어지고 다시 붙으면 떼고 이래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붙이려고 할 때 망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단 1초면 이 스카치 테이프 손쉽게 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럴 때 제가 유용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뜯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우리가 붙이고 싶은 곳에 붙이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붙이고 싶은 곳에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이는데 이게 잘못 붙여져가지고 이렇게 떼려고 하면은 이게 다 손상이 나면서 이렇게 다 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자, 지금도 안 떼져가지고, 자,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근데 내가 잘못 붙였다 이럴 때는 이렇게 힘들게 떼지 마시고 이거를 그냥 떼지 마시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당겨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 주시면 스카치 테이프가 늘어나면서 아주 손쉽게 떼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당겨서 떼시면 돼요.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냥 떼려면 이거 다 찢어지겠죠? 양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가 자연스럽게 떼집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아주 깔끔히 상처 하나 없이 손쉽게 떼지니까 앞으로 스카치 테이프 사용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떼기 힘든 전기 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붙어있는 전기 테이프도 이렇게 잡아 당기기만 하면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스카치 테이프를 강력한 힘으로 양쪽으로 당기기만 하면 스카치 테이프가 정말 깔끔히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다 떼면은 이 접착력 때문에 이 붙였던 면이 뜯어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무언가 딸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힘을 주면서 떼게 되면 늘어나는 형질과 스카치 테이프가 얇아지기 때문에 접착면이 순간적으로 이 당겨지는 힘에 따라서 작아지게 되고 손쉽게 깔끔하게 떼지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세게 쭉 당겨가지고 떼시면 손쉽게 스카치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 붙이다가 잘못됐을 경우 이렇게 손쉽게 당겨가지고 아무 흔적도 없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1초 만에 스카치 테이프 손쉽게 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